성난다는 기분이 안 들고 정직하게 아주 좋습니다. 450g의 고기 주문을 받은 주인장.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게를 맞춰 나갈지. 450g 정확히 맞출 수 있으세요? 네.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무게를 재보는데 과연 정확히 450g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결과는? 464g인데요? 아, 한 사람 덤으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면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19g이라 더 드리는 겁니다. 보증은 좋죠. 더 드리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겠죠? 네.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꼭 안 맞추셔도 돼요. 네. 그래, 안 보는 척 하면서 저를 항상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좋은가 싶었어. 이때 갑자기 주인장에게 다가가는 의문의 한 남자. 이렇게 숙성하시는 방법이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딱 한 조각만. 한 조각에 덤이라 한 조각에 덤. 주인장의 장사 비법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이 사람의 정체는? 가게를, 본인 가게를 여실 분이에요. 교육받을 때 그럼 비용은 얼마 정도예요? 비용은 안 주고 했는데. 교육비도 안 준다고? 그냥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누구 하나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네 번의 사업 실패로 방황하던 주인장. 돈이 없어 월세는 싸지만 위진 곳에 있는 현지의 가게를 인수하게 됐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맛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주인장. 힘들었던 시절에 있었기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 지금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이 기능이 아니고 열심히 사는 법, 사장이 해야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외식인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늦은 밤 마지막 손님에게까지 친절히 배웅하는 주인장.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다. 과연 와야죠. 오늘의 매출은? 사장님 오늘 매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현금이 75만 천 원이고요 카드가 258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총 매출은? 오늘 총 매출은 391만 원입니다. 오늘도 대박이다. 삼겹살로 이뤄낸 7.8개의 성공 신화. 쓰라린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주인장.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대박을 이룬 그에게 돈의 맛이란? 돈의 맛이란 바로 돈입니다. 돼지 맛입니다. 손님을 즐겁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행복해하는 돈. 손님도 저도 모두 즐겁게 하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돈자입니다. 왕소금보다 짜다는 미스터 간장을 찾아 김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밤만 되면 이 쓰레기장을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로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쓰레기로요? 예, 오늘 곧 나올 겁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쓰레기장이 나오지 어디에 나올 겁니까? 기름처럼 아니 간장처럼 까만 밤에 등장한다는 미스터 간장. 혹시 저 안에 그가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왜요? 쓰레기로 부자 되신 분 있다는데. 접니다. 제가 쓰레기로 돈 좀 벌었죠. 그렇다. 이 남자가 바로 미스터 간장. 밤마다 쓰레기장을 뒤진다는 그. 레이저를 쏟아낼 것 같은 강렬한 눈빛으로 쓰레기들을 감정해보고 미스터 간장의 쓰레기 감정 행각에 궁금증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디서 가죠? 아 저기 지금 버린 제안, 거에서. 예, 버린 거에서. 아 저기에서 했는데. 잘 챙기셨네. 예, 잘 챙기셨네. 칭찬에 이어 선물까지 받는 미스터 간장. 이건 뭐예요?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 그거 모아가지고 판다시니까 주신 거죠. 아유 좋은 거 주셨네. 아들 잘 쓸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조선 가득 허머진 쓰레기에 뒤태마저 뿌듯해지는 순간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미스터 간장의 집안은 우리 우리예요. 모더나 꿀럭 소리한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